안녕하세요. 꽃편지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앵두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서 앵두나무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. 집사님, 예, 어디 어디 자르실 거예요? 예, 잘 따먹었어요. 이제 우회치는 못 따먹으니까 아, 나무 앵두가 따먹고 너무 밑에, 나무가 커서, 예, 우회치를 잘라서요. 밑에서 예. 많이 열고 밑에는 그늘들 치고 아주 아름답게 한번 나무 바꿔보겠습니다. 네, 아름답게 바꿔주세요. 예. 네. 고구마, 이 가지 핀 거, 기회를 주는 거 알겠어. 고구마, 장아. 네. 이거 좀 가져주세요. 네. 나무가 튼튼한가 봐요. 감나무는 그냥 떨어졌다는 사람 많은데. 나도 감나무 죽고 떨어졌어. 진짜요? 여기서 내가 떨어지면 죽겠지? 아니, 저 튼튼하니까 안 떨어질 것 같은데. 나는 가져오세요. 버리고. 줄을 서서 나무를 버리러 가고 있습니다. 향기가 그냥 겁나게 많이 나네. 오, 나무에서 앵두 향기가 나요? 이정은 향기보다 더 날라. 에이, 좋아요, 향기. 그냥 앵두나무라 틀리네. 집사님 이제 거의 다 돼갔네요. 네, 이 정도면 시원해. 나무도 좋아. 와, 너무너무 시원하다, 나무가. 조심하세요. 옛날에는 나무를 해서 밥을 해 먹었잖아요. 네. 근데 이 향도 나고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네요. 그러니까요. 우리 구워 언제 먹읍시다. 언제 구워 먹을까? 이거 다 잘라가지고 저 이렇게 완성을 시켜야 이렇게 준비가 돼야 하죠. 그러니까요. 상추도 준비돼야 되고. 자, 마무리합니다. 이런 거 네. 살리고, 네. 예, 마무리하죠.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예. 내년에 열매도 더 크고 잘고, 예. 양분이 축적해서 여름에 이게 이파리로 갈 양분이 저장이 되니까 뿌리에 대해서 네. 많이 이제 힘을 쓸 거예요. 내년에는 더 좋은 앵두들이 열려서 예. 몸보신을 시켜주겠어요. 예. 집사님 너무너무 시원해요.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네. 집사님, 감사합니다. 네.